박명수 씨. 박명수 씨 동기신 거예요? 네, 동기입니다. 이제는 이미자 씨가 뜰 차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도와주십시오. 기획사를 네. 한 차리세요, 선생님이. 예? 기획사를 차리셔서. 나 혼자 할 얘기도 복잡해. 아니 근데 방실이 씨 궁금한 게 이렇게 행사 다니시다 보면은 네. 서로 들게 만나게 되지 않으세요? 예, 좀 만나게 되죠. 예. 특히 우리 현철 씨하고 현숙 씨하는 자주 만나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나훈아 선생님 가끔가다 뵙는데 네. 보면은 기가 죽어요. 왜요? 왜냐면은 원조 가수가 이렇잖아요. 지금도 이래 행사 다 가면은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괜히 노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원조 가수가 우주 대스타니까 네네네. 나훈아 씨도 우주 대스타 그렇죠. 대접을 받으시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네. 제가 좀 부담스럽죠. 어떠세요? 그런 그렇게 대접을 많이 받거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인사를 이리 받을게요. 네네. 아니, 저는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상대방한테 그런 부담을 안고 그렇게 받는 거야. 그만하게 생기지 않았잖아. 그 나름대로 좀 괜찮게 생기는 거야. 아니 근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모창 가수분들이 좀 있잖아요. 나훈아 예, 씨 모창 가수들. 그 서로 만나면 어때요? 아, 저 나훈아 모창하는 가수들. 예, 예, 서로... 전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거. 우리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 여성분들인데 그걸 알 겁니다. 그 명품 백도 그 짝퉁이 많이 나오잖아요. 명품일수록. 아, 그렇죠. 그렇죠. 종류가 많죠. 옷도 짝퉁도. 그렇고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오는데 아, 당연히 나훈아라는 브랜드 자체는 엄청 명품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뭐 일본, 미국 가도 다 있어요. 일본, 미국까지. 근데 다 있는데 예. 제 기분은 어떠냐 이라면은 그 질문 의도를 내가 대충 눈초리를 챘는데 네. 내가 뭐 질투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길을 가는데 나하고 옷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 이러면 네. 기분 어떻겠어요? 별로예요. 기분이 좀 답이에요. 네. 아 똑같다. 느끼셨겠지만 이분들의 입담이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네. 이 모창 가수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네. 특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신 깜짝 손님이 중간에 나오십니다. 이분도 네, 네. 대단한 베테랑이신데요. 예. 누군지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정하시고. 예, 오늘 오신다 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남진 씨 나왔으면 좋겠다. 남진 씨 안 나오면 제가 데리러 나왔습니다. 감은 남진 씨 네. 나온 것 같은데. 대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티버 댓글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네.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골 스타들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어떤 네.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것만큼은 예. 내가 진짜